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풍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휴지통 하나로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사실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독 풍수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휴지통입니다. 자, 이제 이거 휴지통이 솔직히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많은 영상을 찍은 것 중에서 제 영상을 본 분들은 지금 거의 뭐 300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휴지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가보면, 남의 집도 가보고, 물론 뭐 어디든 가보면, 제가 원래 집이 친정이 일본인데요. 이제 일본은 정말 거리에 휴지통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가 뭐 음료수를 먹거나 이렇게 급발시에 휴지를 쓰고 막 물티슈를 쓰고 쓰레기가 생기더라도 그걸 어디다 버려야 될 곳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 내 가방에 넣어야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불편하기는 해도 되게 그 나라 전체가 그런 사상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되게 존경스럽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쓰레기는 어떤 좀 좋지 않은 기운이잖아요. 내가 나쁜 걸 닦고 그런 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운, 즉 사의 기운이라고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의 원칙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 기운은 반드시 역방향으로 틀다가 다시 지구가 한 방향으로 돌듯이 그 기운도 한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휴지통은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요즘에는 변기가 다 휴지를 그냥 물만 내리세요 해가지고 휴지통이 잘 없잖아요.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간혹 어떤 집을 가보게 되면 이 휴지통이 있는 화장실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휴지통을 진짜 저도 화장실이 두 개인데, 하나의 화장실은 휴지통이 없고 하나의 화장실은 휴지통이 있어요. 그런데 작죠. 근데 그 작은 휴지통은 굉장히 수시로 계속 버려주고 비워주고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래야 되냐면, 이 화장실은 첫 번째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첫 번째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화장실인데요.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습기가 계속 차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1년 365일 환풍기를 트는 전데요. 그 환풍기를 트는 이유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장실에 만약에 휴지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휴지통을 있는 거는 무방하되 뚜껑이 꼭 있어야 하고, 그 휴지통에 뚜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안 좋은 기운이 밖으로 쏟아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쓰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걸 뚜껑이 있는 걸 써라 마라 하는 권유는 아니다만, 그래도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그 좋은 기운으로 내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휴지통은 반드시 큰 거는 안 되고, 아이들한테 방에다 놔두는 휴지통도 작은 걸 보여지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닌, 좀 구석에, 아니 뭐 서랍 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자가 가려진 그쪽 옆이라든가, 그렇게 코너에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또 뚜껑이 막아진 것, 즉 뚜껑이 없는 휴지통이 아니고 작고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쓰는 것이, 그래도 운을, 나쁜 운이 나오는 걸 차단하고 방지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일 근본은 휴지통 제일 자주 갈아줘야 되고, 이게 쌓여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집이 좁으면 좁을수록, 집이 큰 집에도 그 어떤 대저택이나 아니면 잘 사는 집을 가면은, 저도 물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집들을 많이 가보곤 했는데, 진짜로 휴지통이 없어요. 그리고 1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풍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운이 제일 안 좋은 기운이 머무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차단을 함으로써 나한테 안 좋은 사의 기운은 오지 않도록 본인들께서 예방을 하고 그것을 방책함으로써 나한테 좋은 기운을 머물러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휴지통을 있기는 하더라도 큰 휴지통은 안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있는데 집 안에서 큰 휴지통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휴지통도 작고 작은 걸 쓰되 반드시 뚜껑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걸 어디서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돈은 어두운 곳을 들어가서 머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때 작은 금고나 거기다가 뭐 폐물을 넣고 돈을 넣고 잠그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고에는 자기만의 굉장히 중요한 문서, 금괴 아니면 뭐 금 이런 현금 이런 거를 다발을 거기다 넣어놓곤 합니다.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아요. 금고는. 그래서 정말 밤에 돈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풍수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낮에 활발히 움직이는 돈이 아니고 밤에 어떤 그 집의 기운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두운 곳으로 돈은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지는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금고가 아닌 휴지통을 상대를 할 때는 집안이 커도 항상 휴지통은 안 보이는 곳에다. 보여지는 곳에 휴지통을 배치시키는 거는 좋지 않고 그리고 그 휴지통의 안에 있는 물건들은 바로바로 제깍제깍 버리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사용을 하는 것이 들어간 그 안 좋은 기운이 나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첫 번째 기본이고요. 이 운은요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방향으로 돌게 하려면 그 정도의 내가 풍수, 인테리어, 배치 그리고 어느 정도 배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너무 그런 미신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신을 믿지는 말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풍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조잡하게 하지는 말고 그래서 저도 집에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막 장난감들도 많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다 보니까 막 자르고 부시고 깨트리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진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여자아이니까 너무 어두운 쓰레기통이 있진 않아요. 작은 쓰레기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책상 옆에 코너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휴지통이 보여지는 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게 아니라는 휴지통은 그래도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절대 큰 것이 있는 쓰레기통은 나한테 있어서는 조금은 배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그 곳에 쓰레기통이 있는 거는 절대 안 좋은 그런 기본 수칙 중에 하나이고요.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오는 그 통로에도 어떤 휴지통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어떤 코너가 있는 아니면 어떤 뭐 주방 쪽에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항상 꾸준히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시다 보면 뭐 금전이 새는 걸 방지 그리고 안 좋은 게 들어오다가 나가고 들어오다 나가고 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한테는 좋은 게 전혀 아니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집에서 한번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집에 큰 쓰레기통이 있다면 당장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쓰레기통도 약간 너무 밝은 쓰레기통보다는 어두운 쓰레기통을 하되 반드시 뚜껑이 있어서 작은 쓰레기통인데 저게 쓰레기통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위치에다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쓰레기통은 반드시 매일매일 갈아주고 치워주고 없애주고, 단 또 쓰레기통의 뚜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그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주방에다가도 귀찮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막 쓰레기를 계속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고 이걸 하기 싫으니까 거기다 비닐봉지에 걸어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질불이한 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나고 희생하는 것도 나고 항상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나고 항상 내 정말 나 실속은 하나도 못 차리면서 일복만 터져가지고 자질불이 땡그랑 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운을 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당장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 기운을 나한테 불러드리는 그런 수칙 중에 또 하나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개묘년에는 그래도 우리 집을 좀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 기운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 성취 꼭 이루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또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